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민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슬픈 이미지예요. 저는 3학년 때부터 왕따를 경험했습니다. 2학년 때까진 욕도 모르고 남자애들이 나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절 놀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화가 나요.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왕따시키고 남자애들은 실내화 숨기고 저 이대로 지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지금은 친구도 있는데 그 기억 어쩌죠? 오해라고 해도 그러네요. 저의 별명이 왕따 아니면 사이코패스예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런 사연을 보면 정말 화가 나네요. 사연 보내신 분께 먼저 힘내시라고 말부터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언젠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꼭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놀리고 상처 주는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번 사연을 보시는 분 중에 주변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신 분은 너무 상처받지 않게 마음 굳건하게 먹으시고요. 주변 친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